놀이로 커가는 영아, 놀이로 키우는 교사, 악기로 함께 놀아요. 2. 영아가 핸드벨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소리를 탐색하며 핸드벨을 두드리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이네요. 이때 교사는 어떻게 놀이를 지원하면 좋을까요? 영아의 핸드벨 두드리는 모습을 격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도 함께 핸드벨을 두드리며 소리를 만들면 더욱더 영아의 연주를 격려해줄 수 있겠죠? 영아가 핸드벨 소리를 탐색하다가 핸드벨의 소리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교사에게 확인시키고 자신의 연주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네요. 이때 교사는 영아에게 핸드벨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핸드벨의 소리가 잘 나도록 치는 것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가 핸드벨의 모양에 중점을 두고 모자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어떻게 놀이를 지원하면 좋을까요? 교사는 영아의 행위를 반영한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모자가 되었네? 핸드벨이 모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내가 모자... 아니, 또 모자... 영아가 핸드벨의 모양을 보고 쌓기도 하고 전화기인 것처럼 활용하고 있는데요. 교사는 핸드벨 모양의 특성과 영아의 행동을 반영해주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핸드벨을 이렇게 쌓을 수 있구나. 포개져! 핸드벨을 이렇게 귀에 대고 여보세요 하는 거야. 전화기야. 라고 상호작용해주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소리가 안 나죠. 영아가 핸드벨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반복하다가 핸드벨에 적힌 글자와 숫자, 핸드벨의 안쪽 모습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때 교사는 핸드벨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며 특성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가 음악을 들으며 음악에 맞추어 핸드벨을 연주합니다. 이때 몸짓도 핸드벨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음악에 맞추어 하려는 모습이네요. 이때 교사는 영아가 악기로 소리를 만들 때 적합한 음악을 들려주면 영아의 악기 연주가 더 활발해지며 음악적 요소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놀이에 대한 교사의 지원을 정리하여 살펴보세요.